다음 주 또 시초가 공략할 종목 또 알아봐야겠죠. 먼저 하창훈 본부장께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SMCNC는 뭐 지금 외국인 기관들 우리 네. 시장에서는 좀 매도세인데도 불구하고 연일 담아가고 있군요. 네. 네,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좀 크게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금일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은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4거래일째 외국인 기관이 좀 양매수 해주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사실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이제 온라인 쪽이 이기냐 아니면은 이제 이수만 쪽이 이기냐 이거가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온라인 측에서 좀 승리를 했습니다. 표대거래에서. 그래서 이제 뭐 감사라든지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됐고 이에 따라서 SM도 연이어서 좀 급등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SMCNC도 좀 같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쪽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카카오 매각에 대한 또 기대감이 일단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일단 이런 좀 긍정적인 주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된 부분들도 있고 계속적으로 매각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시장에서 계속 오픈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됐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효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엔터주라든지 최근에 엔터주들이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같이 붙어주면서 섹터 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좀 수혜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광고라든지 이런 신규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좀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콘텐츠 제작에 대한 능력을 일단 좀 인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뭐 NCT 라이프라든지 레드벨벳 관련된 OTT를 좀 납품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 제작 능력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 쪽으로도 좀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공시가 나왔을 때도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순이익은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좀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 해당 부분에서 지금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이 나온 다음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다시 한번 좀 자리 잡아주면서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고 있는데 해당 부분이 좀 소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전 직전 고점까지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5,9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이 부분을 좀 거래량 동반한 장대용 그 양봉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충분히 그 금일에도 그 당일에도 종고점 이상도 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매각에 대한 부분들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평선 자리 잡고 있고 현재 상태 유지가 되기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정배열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가 되고 이 횡보했었던 라인 하단 라인이 깨지지 않고 첫 번째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 대세적인 시세를 만들었던 이 처음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계속 끌어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황유석 대표님께 고견 좀 듣겠는데요. 지금 두 종목을 보고 계신데 코스닥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는 헬스케어 쪽이고 게임인데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저는 오늘 케어랩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카카오가 그 사내 독립법인을 별도법인으로 확대하면서 6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지난해 11월에 150억 정도를 투자해서 최대 주주에 오른 휴먼스케이프의 주요 투자자가 케어랩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좀 기침을 해가지고 어제 그 병원에 갔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코로나인가 하고 코로나 검사를 했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기다리는데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진료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케어랩스의 자회사 굿닥. 지금 그 대기 시간 없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로 지금 굉장한 그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네. 시간당 1,000명 이상이 접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런 점에서도 부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신정부 인수위원회에서 5대 메가테크 중에 하나가 이제 헬스케어, 특히 원격 진료 쪽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이제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발표되고 나서 전날 급등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살짝 중간 지점에서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이 공략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는 월요일날 시초가 공략을 하고요. 목표가는 제가 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이번에 좀 높게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정도 구간 정도에 12,000원까지 충분히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5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전문가께서 다음 주 시장 다시 또 시작하면 시작과 공략할 종목으로 케어랩스, SMCNC 이와 함께 대한항공과 대부시스터즈도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윤혁 캐스터 수고하셨어요.